안녕하십니까. 여긴 어디? 맨날 오는 맨날은 아니구나. 어쩌다 한번 오는 을지로, 을지로입니다. 많은 사람 오고 가는 을지로에서 손님도 없고 빈 차만 바글바글. 오직 하면 법인 택시, 가맹 택시들 전부 다 택시 은어로 줄빵 차례대로 줄 선다 그러죠. 손님이 있어야지. 보일래나? 시멘트 석회물이 흘러가지고 이걸 이따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속해 물, 시멘트 물이죠? 봐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말끔히 제거가 됐습니다. 아유, 좋네. 미터기 봉인 스티커 대신에 엔미터기로 바꾼 증거를 이 기존 디지털 미터기에 붙여야지 서울시 단속에서 걸려도 이상이 없고 자동차 검사 받을 때도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뭔 지랄이야, 뭔 지랄. 한 번에 하면 어디 덧나냐? 응? 이상하게 작업했습니다. 요금 모른다고
이걸 저 붙이고 다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붙였더니 떨어져요. 예, 접착력이 약해서. 강하면 또 나중에 뛸 때 끈끈이 묶고. 아, 짜증나죠. 제대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 저는 여기 안전바가 있어서 이렇게 매달아 두고. 그럼 보기도 쉽겠죠? 저 앞에서는 안 보고 싶은데. 아, 이러면 좀 알아보시겠지. 어, 절단 안 되고. 종감역이요. 읽기로 핀 모퉁이 나는 서 있네. 아, 이거. 여기가 없다, 없다,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아, 참. 평상시보다 원래 2월달은 잘 안 되는 달이긴 합니다. 근데 왜 요 고민상을 2월달에 했을까? 12월달에 해야지. 12월달에 딱 했으면 좋잖아? 어? 택시 없다고 징징거리지 않아도 좋고. 뭐 작년 12월도 뭐 연말 특수도 없었는데. 힘들다 힘들어도 참고 견뎌내야죠. 저보다 더한 자영업자들도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자, 못생긴 얼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월 요금 올리고서부터 지금 30%가 뭐야? 40%는 빠진 것 같네.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를 안 하다 보니까 뭐 우티? 그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뭐 쿨 안 쓰니까. 그 다음에 길방. 길에서 이제 손님 모셔가지고 이제 가는데. 아니,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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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없어요, 없어. 그냥. 진짜. 뭐 다른 분들은 뭐 카카오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한다 그러는데 저는 워낙에 또 카카오를 싫어하고 그래서 카카오 자체를 안 한 지 꽤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 노하우가 따로 있어서 카카오 안 하고 제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월달, 3월달, 봄 기운이 올라오는 4월달쯤 돼야 버티고 보는 거야. 인생은 버티는 거야. 버티면 다 되는 거야. 버티자. 작년 한 해 동안 떠들어대던 기르기들 택시 승차난이 어떠고 저떠고 한번 묻고 싶어요. 너희들 길거리에서 택시 잡아봤니? 이 개념도 없어, 개념도 없어. 아무 개념도 없고 서로 죽는 거야, 서로 죽는 거. 개인 택시야 그런데 법인 택시는 참. 3시간째 우티를 키고 있지만 콜도 안 울립니다, 콜도 안 울려. 카카오를 안 하면서 이 택시 배회 영업과 울리지도 않는 우티 앱을 가지고 영업하기란 쉬운 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카카오의 독점을 콜 몰아주기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참에 카카오 다 탈퇴하시는 건 어떤가요? 택시기사들이 카카오 다 안 받으면 받을 게 없을 텐데 그거 생각은 안 하시네. 굳이 카카오는 계속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 혜택은 더 받아야 되겠다. 왜 자꾸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시는지. 카카오 안 하는 기사의 넋두리입니다, 넋두리.